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요?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의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 멎고 숨 안 쉬면 죽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 멎고 숨 안 쉬면 죽은 거 아닌가요? 흔히 죽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가려내고자 심장이 뛰는지 숨은 잘 쉬는지 동공에 빛을 비추어 변화가 있는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심장이 멎어도 사람이 바로 죽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심장이 잠시 멎게 되는데 수술 받으면 살아있어요. 심장 멎은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썼더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런 건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 아니, 죽기는 했나? 애매하죠? 심장의 작동 여부만으로는 누군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뇌사 상태라고 해도 호흡이 있고 심장은 안 멎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는 사망 판정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뇌세포는 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다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뇌가 많이 다쳐 뇌사 상태에 이르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신장 하나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다른 이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주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왕왕 들리죠. 팔다리가 잘려도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릴 때야 엄청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뇌가 다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체 일부가 아닌 그 사람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신장이 없어도 팔다리 잘려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에 이른 사람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전자는 신체 일부를 잃었지만 후자는 사람 전체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뇌사 상태의 사람이 얼마나 생존하는지, 장기가 언제까지 기능하는지 조사해본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1개월 지나도 장기가 기능 안 하기는 하지만 가끔 6개월이 넘어도 장기가 기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4살 때부터 뇌사 상태에 있었지만 집에서 잘 돌봐주어서 20년을 심장 안 멎은 채로 산 남성도 있다고 합니다. 뇌사 상태에 있지만 몇 개월 넘게 몇 년 동안 여전히 장기가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게 맞나 싶어지지요. 또 뇌사 상태의 임산부가 몇 주 뒤에 살아있는 아기를, 사산이 아닌 살아있는 아기를 낳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뇌사한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탄생했다? 뇌사 사망한 거 맞나? 이상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